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성남시의회 원구성, 부대의회죠. 부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구성해 놓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성남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구구하게 여러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놓고 오늘은 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성남데일리의 추용선 대표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의 추용선입니다.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를 알 수 있는 주풍선생 성남데일리의 추용선입니다. 아직 바람 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부네요. 네. 그리고 빡빡머리로 여러분과 네 번째 마주하고 있는 굿타임즈의 김종필 네, 대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 스님의 사부. 아, 굿타임즈의 김종필입니다. 네네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 무슨 얘기 할 건지? 네, 성남시회가 원구성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 총평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성남시 원구성에 관련된 거는 오늘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끝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원구성. 그 중에서도 의장, 부의장 선출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 튀쳐나오죠? 특히나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원구성 합의를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성남 지역 정치 구다. 추용선 대표께서 문을 좀 떼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원구성 협상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6개 상임위원장들이 뽑혀지면서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했는가, 전략이 있었는가, 그리고 18대 16이기 때문에 18대 16 야권대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딱 과반수에 한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부의장을 가져갔고, 그리고 또 전반기에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과연 대표단이 제대로 협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많고, 또 지역 정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략 부재다라는 얘기 이제 대두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누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인가,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우리가 보고 네. 있는데, 그걸 전해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 정말 여실하게 드러난 네. 대표단의 부재다. 네. 아, 이런 얘기, 주장이 있으시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이제 그 성남시의회 8대, 9대 후반기 그 의장단 및 원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치 드라마. 네. 시리즈의 정치 드라마. 돌풍이라고 있어요. 네. 자, 돌풍이 이제 정치 드라마인데 그 안에 국무총리로 나오는 게 설경구 배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로 이제 김희애 배우가 있고. 드라마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의견에 그렇게 견제 있기시면 견제는 당부에서도 한번 안 되고 일본만 쓰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의미 있었던 단어가 있어요. 김희애 부총리가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네. 굉장히 좀 성남시의 이번 부대 후반기 의장단의 그 원구성 부분에 있어서 좀 역시 국민의힘은 수학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수, 단순하게 갔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수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숫자가 모자란데 수학을 갔다? 그렇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간다는 건 뭐 의사당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소수로도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포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 1 더하기 1은 2듯이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노나먹기. 아, 비유를 하다 보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숫자에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했다. 숫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6월 말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6월 27일 날 했는데
대표단이 구성됐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표단이 원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6월 말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7월달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협상에 대한 결과도 없이 원구성 협상이 일괄 타결된 상태에서 의장 부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에 대한 원구성 협상도 없이 의장을 뽑으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전략이 없었다. 네. 출발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어떤 뭐 그 지금 이제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의장, 부의장까지 선출이 됐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해서도요. 네. 저 인기 그 건설 저기 뭐 상임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몰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빚어지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상임위원장을 사전에 누구누구다. 아,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사전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정인을 상임위원회 장임위원장으로 네, 선출하기 위해서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거 설왕설래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회 상임위원장 플러스 의장 부의장이 9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7%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 없었다는 거. 상임위원장 부분은 4개 행정 교육 그리고 경제 환경은 민주당도 준다고 그랬고 또 전반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원활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민주당은 행정교육위원장과 경제환경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중간에 당권파 이른바 당권파의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야당인지 야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야합인지 야인지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요즘은 좀 많이 모르는데요. 아, 누가 돌을 던졌을까? 아, 일단은 이제 그 의장,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9개잖아요. 네. 특별위하고 이제 상임위하고 9개인데 이제 의장, 부의장 국민이 가져갔는데 자, 상임위 4개에서도 2대1로 갔습니다. 네. 2대1 갖고 이제 특위에서도 아, 예결위는 국힘이 갖고 이제 의회 운영위하고 그 윤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갔는데 그 사실상 그 위원장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껍데기만 가져온 거예요, 사실상. 윤리라든가. 금방 차지하잖아요, 금방. 아, 금방. 아, 그렇죠. 네. 위원장들은 금방을 차지하는데. 5평짜리요, 아,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그 백유, 이제 재선 의원들이 백유정 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준배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됐고, 백유정 군 한 의원 중에 이제 서은경 의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은경 의원은 이제 본인의 어떤 상임위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경제 환경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이제 행정교육 쪽으로 갔잖아요. 네. 행정교육으로 가고 이제 경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의원 초선 의원이 됐는데 그것도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1년씩 나눠 먹자. 누구하고요? 아, 뭐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조성시 대표하고 뭐 아싸라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까세요. 그래서 뭐 1년씩 무슨 뭐 상임위 위원장을 1년씩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윤리위원장이라든가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강상태 의원이나 김선희 의원도 다 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기 때 했고 그러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그 사실상 뭐 윤리위원장이라든가 의회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자리를 줬다 그러면 그걸 후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한테 좀 기회를 좀 줘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 그거는 우리 저 김종필 대표 기자님의 생각이시고 네네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시고 네네. 그리고 명예욕이라는 거는 김 대표님 네 그거 놓고 싶어요? 그 죽어야 놓죠. 아 그래 죽어야 놓는다 그러나 아니면 배지가 떨어져야 놓는 거지. 그렇죠. 그건 놓을 수가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또 네. 뭐가 나옵니까? 활동비 나오잖아요. 네. 뭐 일각에 뭐 동네 가서 뭐 동네 주민 아저씨들 뭐 밥 사준 것까지 다 해서 뭐 유권해서 그게 어떻게 내려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그런 상임위원장 활동비까지 받고 네. 또 금방 차지야. 네. 잠깐 우리 김종필 기자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약간 네. 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이번 이 성남시의 9대 후방 원구성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아주 조용하고 원만하고 불만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불만이 뭐 일부적으로 있긴 있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많은 대다수 의원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나보긴 했는데 서로 다 부글부글하고 말은 제대로 못하면서 사석에서는 아주 그 개에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벌이고 있는데 성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재선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무 당직을 하나 안 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재선 이상 의원 유일하게 성경 의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의원의 자리를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경제 환경에 자기가 가고 싶다 하고 한다면 경제 환경에 보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 환경을 연장을 시켰어야 된다. 그게 본인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꺾고 중진이나 당권파가 억지 추진형으로 쫓겨나듯이 행정기획위로 가 보내고 나서 조 의원의 초선 의원을 경제환경위원장에 시켰다. 조 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당내에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의원이 경제환경위원장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그 뒤에서 그러면 당권파나 힘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아까 말한 야당인가 야합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 칼자로 진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대표 선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표 차이로 이겨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예, 그 부분 가지고 그렇죠. 졌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건. 그렇잖아요? 근데 리더는 말입니다. 리더는 말입니다. 네, 리더는. 리더는 기준이. 아, 2%가 자기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리더를 해야죠. 네. 그 2%의 욕심을 내버리면 그건 리더가 아니라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본인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리더는 가짜로 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자자 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뭐 이제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관련해가지고 한 표 차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 분석을 우리가 충분히 해봤죠. 네. 뭐 수종, 중원, 분당, 갑을 해서 근데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해갖고 근데 여기서 굳이 태클을 거는 건 아니냐면 앵커님이 분석한 게 잘못됐다 이런 분석이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아니 사람인데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분당을 해서 누구 뭐 분당 뭐 저 수정에서 누구 누구 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가 이준배 의원표로 갔을 것이다 아니면 뭐 서은경 의원 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거 분석을 했는데 누가 우리 분석과는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문적으로 출입하고 있는 김종인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의외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네. 이제 상임위원장의 이제 감투 부분이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해가 지금 생겨요. 네. 그런 생각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제 의회 운영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선 의원들이 그런 오해 부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그렇게 다섯 가지 하면서 또 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나 뭔가 뭐 그 당대표 선출 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어떤 추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겸허하게 양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 그 누가 쳤냐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 공식적으로 말해서 아니 뭐 그 대충 그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충 수정 쪽이에요? 그 명예훼손이나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원래는 분당 우리였다고 판단했었는데 네. 이것이 갑자기 뭐 중원으로 갔다가 아니, 근데 수정으로 아니 갔다가 중원도 저 투표가 그저 서은경 쪽그 의원 쪽으로 왔다고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9대 6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생방송이에요? 네. 네, 좋아요. 민주당이 당대표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출발은
원구성 협상 전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출발은 담배 선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네. 네. 이준배 의원이 8, 그리고 선경 의원이 7, 15명 중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는 7대7이 나오고 한 명이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 한자를 잘 몰라든지 아니면 한글을 모르는지 이름을 안 썼대요. 그래서 무효. 7대7, 1무효 이렇게 나오고 2차 투표에서 8대7로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 송길용 기자님이나 김종국 기자님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준배 의원을 변할 수 없이 찍는 사람이 6명, 그리고 성경도 변할 수 없이 찍는 사람이 6명, 12대, 6대 6, 12, 이거 3명이 남은 거예요. 3명 중에 2명을 가져가는 사람이 8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장초 분석에서는 성경 의원이 8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반대로 8대 7로 졌거든요. 네. 결국은 누군가 한 명이 찍기로 했던 사람이 이 성경은 문을 안 찍었다. 그래서 8대 7로 됐다. 네. 이런 거냐고요. 누구냐고. 그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면 500원인데. 네. 네.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이만저만 해서 좋아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할 자. 수 없다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찍기로 해놓고 뒤통수로 탁 때렸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숨이지리지 마시고 하세요.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 그게 아니고 찍기로 자. 했고 안 찍으니까 뒤통수다 아니면 배신이다 뭐 외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뒤통수 친 것도 아닌데 남의 뒤통수 친 거 내 뒤통수 아픈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안 아파요 저는. 네, 자 이제 뭐 이제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배정까지 그리고 누가 뒤통수를 쳤나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의원들까지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이러면 거명이 안 됐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얘기를 과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제 그런데 의장 선거에서 지방자치법 82조를 위반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소문을 들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 이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은 의장에 선출되는 후보의 이름이 오른 사람은 사유나 기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82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우리 삼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의장 선출이 됐고 이제 그다음에 뭐 쭉 부의장 상임위원들까지 싹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판단했었는데 그것을 뭐 대표나 이쪽에서는 또 안 하는 쪽인가 아니면 유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사실상 이제 그 지난달 26일 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 2차 같은 경우는 과반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3차는 다득표자 1, 2위가 돼서 특정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특정 후보인데 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내가 전반기 때 반장에 1학기 전반기 1학기 때 반장이었다고 해서 그 반장 후보로 나오면 반장이 그 의사 그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3차 투표 때는 그 부분도 유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3차 투표 때도 그 다득표자로 나온 후보분들은 후보로 빠지고 부의장이나 전반기 부의장인 뭐 박은미 부의장이 주재하에 이렇게 투표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 네.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 저 추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점이 상대당인 민주당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설왕설래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뭐 회의를 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예, 아니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공론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민주당 입장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균종 기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82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뭐냐면 82조에 의장이나 의원의 재척이라고 그랬어요. 의장이나 의원의 재척 어떤 내용이냐. 지방의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또 형제 자매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안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종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1차, 2차 투표에는 34명의 의원이 전부 다 후보군이기 때문에 의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의장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 물론 34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특정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용인될 수 있었고 3차 투표에서는 1, 2차의 과반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1차, 2차에 다득표했던 이덕수 의장이나 강상태 의원이 이제 그때는 후보가 특정이 된 거예요. 2인으로. 2인으로 후보가 특정된 상태에서 3차 투표를 할 때는 그럼 과연 의장이 사회를 이 후보이면서 그 선거에 사회를 보는 게 절차적으로 괜찮았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관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가를 하고 지나간 상태에서 뒤늦게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부분에 이의제기라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야서는. 자, 그런데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석을 충분히 해주시고, 82조까지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투표 18대 16으로 2표차로 이덕수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 투표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의회 사무국에 있느냐?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진행하는데 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했죠. 누가 했어요? 아니, 이제 그렇죠.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구나. 투표 과정에서 투표 과정 부분에 사진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만 이의제기를 안 한 건 맞는데 1차, 2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2차 투표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다득표자 2인이 그때 의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의 사회를 보면 안 된다고 사당에서 주장을 했어야 맞고 의회 사무국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3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회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의장에게 주지를 시키면서 회의가 진행됐어야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방망이 때렸어요. 네, 네 이덕수 후반기 의장 당선 딱 해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취임식도 마쳤어요. 네.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성남시 광주시하고 통합한다고 이제 크게 비전도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하자는 거죠. 민주당이 이야기 해야 된다 이야기죠. 아니 뭐 취임자님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의회라는 게 선출직 선출직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 기관이고 또 이제 이 슬로건을 보시면은 이제 소통과 뭐 화합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지금 그 시의회에서도 지금 여기도 이제 막 어린이 의회라는 부분의 의정활동 그 부분도 이렇게 그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롤 모델의 모범이 돼야죠. 잘못된 부분이 좋아요. 있으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전 국민 투표에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그래도 롤 모델이 안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대를 너무 국회의원님 사회를 중립적으로 봐야 돼. 너무 편향적이죠. 편향적으로 안 되죠. 절차가 중요하죠. 아니 솔직히 지금 내가 보니까 사회자님은 혼자 강팔고 우리는 아딘을 만들고 본인은 또 쳐나가는 거야. 중립성 가지고 오셔야지. 완전히 우리 찍히는 거야 지금. 야, 근데 그 참 용어가 여기 적절치 못합니다. 불판다는 그런 용어는 이거는 자 정정하겠습니다. 방을 팔든 뭐 소금은 팔든 내가 소금 장사 송길용이도 아니고 네 이제 그거는 82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그 판단은 의회나 이쪽에 몫으로 남겨놓고 저희들은 이제 자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얼마나 바쁜지 우리 추 대표님은 바빠서 방송 못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이번 의회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의장이나 그리고 양당이 어떠한 전략으로 자기 자당의 후보를 당선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네 차례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다음에 2년 뒤에 네. 제 10대 의장 선거 전반기에 의장 선거나 이런 쪽에서는 원구성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어떤 모 드라마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좀 이야기했는데요.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다 그러지만은 저는 다음 10대 네. 2년 지방선거 의원님들 다시 입성하고 또 선출직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수처럼 1 더하기 2 좀 정석처럼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치구단 성남에 빼놓을 수 없는 해설가 네. 네, 추용선 대표 네, 말씀해 주시죠. 10대 지방회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 많이 안 남았는데 26년 6월 3일 수요일날 10대 지방회 선거를 합니다. 네. 그때 오면 의장선거는 전반기 때는 이렇게 하지만 후반기 때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에 뽑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6월 말에 뽑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협상을 한 상태에서 관리한 상태에서 욕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응우성 협상이 진행돼서 막혔고 우리 네. 김종표 기자가 기왕에 넷플릭스 선전하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돌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은 아니 거짓말은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해명하는 데는 100마디 말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만 덮을 수가 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남시의 원구성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서 이제 들려드리고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그랬는데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없는 성남시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시민들이 올곧은 의정활동을 하는 네, 34명의 의원들을 보고 마지막 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성남시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남시 의회 원구성에 관한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나죠 이제.